오케이, 공유 멸망함. 우리는 더 가까워질 것이오. 안 돼. 아군 인물이 상대 세력에 합류한다고? 미친놈이네. 무례한 거절이로고. 장비를 달라는데? 여포 쪽에 곽사를 심어야겠다. 일단 곽사를 심기 전에 곽사한테 굉장히 지금 여포에 대한 분노가 크죠? 승진 한번 시켜주고 여포 쪽에 곽사 배치 개꿀이죠. 왜 안 돼? 버그인가? 뭐야, 버그야? 고만 좀 먹어라님, 별풍선 4개 감사합니다. 불만 있는 세력에는 못 보냅니다. 아하, 그렇구나. 아, 못 보내요? 불만 있는 세력에는? 개쩌네. 그렇네. 아, 약간 그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구나. 의미없는 꿈님, 별풍선 4개 감사합니다. 결과적으로 쟤는 공짜 승진했네. 개이득이고. 그니까 이동한다. 네, 죽은. 고만 좀 먹어라님, 별풍선 4개 감사합니다. 적염 일망시킬 세력에 원한 생기는 거라. 자, 곽사를 조조 쪽으로 파견했고. 아, 마등을 좀 만나고 싶었는데. 마초 좀 데리고 오게. 아니, 이번에 돈을 약간 효율적으로 써봐야겠다. 자, 쌀장사를 좀 시작해볼까? 뜨거운 교주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탈옥훈 고통스러워하는 거 보러 왔어. 근데 아직은 견딜만한가네. 조자료, 상산 조자료. 우리 촬영 좋은 창이 있구만. 물려받은 창. 보다 갑옷창이 더 좋네. 은색인데.
세금 올리고 반란군 파밍으로 내정하는 거예요? 와 정말 사이코 같은 발상인데? 나쁘지 않아. 근데 마치 큰님 별풍선 4개 감사합니다. 교수님 삼국지 보니까 생각난 건데 초기에 5호대 장군 중에 제일 줄밥이 누구인가요? 다 족밥이라. 조자룡도 족밥이라. 족부치노 아닙니까? 내려가도 되겠지? 신중하게 나아가자. 힘을 내라. 조자룡은 그냥 새로운 힘을 만든 거야. 그 정도면. 자 일단은 우리 여기 동해까지 먹어봅시다. 어획함. 또 임무에 있기 때문에. 아, 아니네. 다 어획한 갑시다. 분명히 기다린다. 유비 깡패지. 그때 당시에 이제 협객 출신이라 그러면은 되게 있어 보이지만 그 동네 건달 출신이거든요. 고나우가 나이도 많은데 왜 형님으로 모시겠어? 주먹 때문이에요. 주먹 때문에. 그리고 고나우가 유비가 살아있다는 소식에. 왜 오간 육참을 하면서까지 달려갔겠습니까? 이제 그 기억에 박혀있는 거야. 저 사람을 잘못 건드면 난 좆된다. 살고 싶다면 받아들이시오. 좋을 대로 하시오. 전장에서 만나면 뒤지게 맞을 거기 때문에 좋아, 잘 먹었다 지금. 죽음의 부름에 응하겠습니다. 살장사 좀 해볼까? 자 이제 한 명씩 길들일 거예요. 내가 쌀을 끊으면은 굶어 뒤지도록. 일단 이 녀석 무엇을 논의하고 싶소? 안 되네. 한 마리씩 길들여야 되는데. 마들란 42님 별풍선 4개 감사합니다. 아 일단은 운전하시는 게 더 쉬우신가요? 이 녀석부터 길들여야겠군. 아 짜다. 아 잠깐만. 아 설마. 무슨 제안을 가져왔소? 오고 있는 거 아니지? 참고 난 죽여 그냥. 나 절대 안 풀어줘. 나 분명히 말했어. 나는 사형이야 바로. 대단하군. 말씀하시오. 일시불로 돈이 필요하오. 그대의 아량에 감사하오. 장비가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쪽 보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겠지? 낙순물이 바위를 뚫는다. 피규어 팔기? 만나서 반갑소. 피규어 살래?
아, 공룡이 그래도 저렇게 벌레처럼 있긴 해야겠네. 방송한 제안이요. 지금 내가 돌아왔다. 백성들은 별일 없나? 이 공룡론이 좀 달달하거든요. 그대는 우리의 적이 아니오. 아, 좋아. 오케이, 안 감. 현문현답이라. 그대의 행동을 더 묵과할 수 없어. 미쳤냐? 아, 공룡 멸망했어. 마냥 좋진 않은데? 공룡이 멸망했다는 뜻은 돈을 못 번다는 뜻이에요, 이제. 아니, 어디 있는데, 공주? 저기서 전쟁 선포라네? 너 뭐 조조 끝나풀이니? 무엇을 원하십니까? 죽은. 그럴 수 없... 어떻게 하면 서로 도움이 되겠어? 하우연, 갖고 싶다, 저 남자. 자, 집으로 좀 돌아가자. 제발 오지 마라, 하우야. 그대를 해치지 않겠어. 왕랑? 아, 좋아. 대화는 끝났어. 나 어차피 지금 내정 다져야 돼. 야, 왕랑. 나는 외교 안 할래? 어, 장초랑 해야겠다. 돈은 많네. 천천히 문제를 풀어봅시다. 턴당 61원만 주시오. 납득할 만한 요구요.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구려. 아, 똥캐잖아, 이씨. 55원만 주시오. 만족스럽군. 턴골 늘렸다. 하우연 가져오시오. 우리의 승리가 천명의 증거다. 충분히 고통받은 자들이. 아, 도망쳤네. 집에 오니 마음이 편안해지. 언제나 정직하라. 확고한 의지로. 여기구나, 동네가. 아, 근데 지금 땅을 너무 무리해서 늘리는 것도 있긴 해. 외교는 실패했으니 전쟁으로 해결할 수밖에.
아니 유효 어디는데? 아니 거기서 전쟁 선포하면 어쩔 건데? 아니 개쫄았잖아. 아 조조 죽이고 싶은데? 그니까 뭐 미사일 쏠 거야? 쌀 팝니다. 어 매우 빈곤하군 자네. 자 왕당한테 쌀 좀 팔아볼까? 공정하게 대화를 나눠봅시다. 아 좀 더 쳐주시오. 안 돼 안 팜. 장초 만나서 반갑소. 아, 근데 왜 이렇게 다 거지야? 돈 많은! 아, 돈 많은 형이 필요해. 하... 호구 없나, 어디? 얘랑 협상이 안 될 텐데, 아예. 어, 누군가 했더니. 황건 애들에. 어쩔 수 없고. 자, 얘기를 나눠봅시다. 쌀 여섯 개 팝니다. 일시불로 주시오. 서로에게 아주 좋은 일이구려. 아 이게 공응이 없으니까 돈 벌기가 힘드네 확실히. 공흥이 있으면은 돈 벌기 진짜 쉽거든요. 아니 주변에 뭐 개미들밖에 없어. 인물이 없다 이 말이다. 곽사 침투시도 언제 성공하니? 너? 왕랑을 죽여버릴까? 나 아직 우리 외교 중인데? 자, 말해보시오. 불가침인데? 국제적 왕따 될 텐데? 아, 이제 황소가 나 칠 것 같아. 도자력만 올려놔야겠다. 왜 이래, 인물? 누가 문제야? 왜 피가 안 차지?
합병. 유대가 좋다.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 불가침합시다. 납득할 만한 요구요. 식량을 외교로 말고 자체적으로 판매를 해야겠다. 살국자, 살국지. 인내를 길러라. 님들, 이거 회복이 안 되는데. 이 부정적 요소 인물이 뭐야? 여기 중에 누가 문제가 있다는 건데. 부자력이 문제거든요? 왜지? 자네 뭐가 문제지? 이 새끼 간첩인가? 명을 따르겠습니다, 주군. 전진한다. 아니 둘이 관계는 좋아. 조전의 표정이 왜 이렇게 비열해 보이냐? 자네 뭐가 문제인가? 자네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부정적인가? 대체 왜? 어서 오십시오, 주군이시여. 여름의 뜨거운 햇볕이 대지에 쏟아지는구나. 만족도요? 100인지? 저항하고 시련을 견뎌라. 아, 저 부자랑 군대 왜 이래? 거부하라. 이렇게 불러주시니 영광입니다, 주군.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라. 아, 지랄. 이번 기회에 조조를 사로잡아야겠구나. 넌 바로 사형이야. 관평이 성인이 되었군.
이상을 추구하라. 버그였나 봐. 여기서는 잘 회복되네. 내가 없던 동안 일어났던 소식들을 가져와라. 아, 내 공룡을 죽였으면 안 됐나? 용기를 품고. 돌격! 공룡이 진짜 계륵 같네. 잠시 우리의 갈등은 죽가! 어두겠소. 미친놈 아니야? 기억하겠소. 땅 다 쳐먹고 화친 맺지. 쉽지 않다 이거. 같은 성실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대들을 형제라 부르고 싶소. 병력이 너무 많고 생각보다 조조가 셉니다. 함께 살고 조조 작전 능력이 되게 높아요. 죽을 것이오. 그렇소. 우리는 우리의 행동으로 위로는 나라의 복수를 하고. 검을 들어라. 주목! 기병대 주목! 기마병 주목! 밀기 중! 기마병! 피치보이즈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너무 빠른데. 조심하라! 적의 지원군이다! 상대는 카우돈. 일단은 와 병력 너무 많은데? 스누기네? 와 너무 많다. 와 진짜 너무 많은데? 청주병도 들고 왔네? 와 너무 많다. 총 있으면 좋은데.
1단다섯 뜨는 별풍선 100개 룰렛 결과는 잠깐만. 저 기병대 오른쪽으로 나도 탄항 시키고 싶다. 아, 100개 감사합니다. 아, 복병 걸릴까봐 걱정되네. 와, 그 존나 개쩌는 게 사이드 총주병이 개오바네. 1단다섯 뜨는 별풍선 100개 룰렛 결과는 재미있는 게임 찾아왔는데 언제 열흘 타도 제발 걸리지 마, 제발. 제발 그대로 와 그냥. 뒤에 후속병이 온다. 1단 다섯 대는 별풍선 100개 룰렛 결과는 내부. 아직이야. 자, 지금 거리까지. 아군 복병이 들켰다. 상관없어. 이제는 걸려도 돼. 1단 다섯 대님 별풍선 100개 룰렛 결과는 꺼라. 측면, 목소리가 아세요. 크다고 훌륭한 전사인 줄 아느냐? 올라온다고 짓거리느냐? 아군이 겁을 먹고 도망친다. 저 건병들은 다 뒤진 목숨입니다. 지금 창병들이 전부 돌아왔기 때문에 너흰 뒤졌어. 버리죠 그냥. 전 주목. 아군을 다져라. 서둘러라. 준비된다. 어서 움직여. 가면 전투로 뛰어 뛰어. 가면 준비하라. 와, 건병이 녹는 거 봐. 대조하다니. 아, 문제는 이제 얘네들인데. 우리 병사가 폐주하다니. 와, 피로 물든거 봐, 기병대. 얼마나 밀어댔으면.
미친다! 정신 차리거라! 빨리 가자! 병대! 전투 준비! 나오라! 더 빨리! 자비를 보이지 마라! 내기죠! 하우돈데 고나우? 널 처단해 주마! 자부매치 12드 병력 진짜 너무 많다. 청주병, 청주병 너무 비정상적으로 세다. 근데 이거 육안장만 남아도 이길 수 있긴 하거든요. 잡자. 준비. 와, 순욱 분노하네. 준비. 뭐래? 적들을 무너뜨려. 전투 태세. 공격. 불격. 준비. 가자. 우리의 분노를 보여줘라. 화살이 바닥났다. 칼을 들어라! 물어라! 보여줘! 무신의 힘! 준비! 차비를 보이지 마라! 죽여라! 가라 암살자. 어, 너무 많이 남았다. 약해 빠졌구나. 떠들었냐고 힘을 다 쓰면 어떻게 싸울 거냐? 그 육안장 세 명 중에 한 명이라도 패주하면은 나머지 애들 풀피 되거든요. 개꿀입니다. 아, 근데 청주병 너무 세다. 도망친다. 이 겁쟁이들. 이럴 수가. 그렇지. 전사했다. 동요하지 마라. 죽은 거 아니에요. 폐준데 애들 풀피 되죠? 이번에 고나우 포션 이력은 얘 분노가 진짜 좋거든. 와, 근데 조조 존나 세다. 정말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구나. 놈들이 도망친다. 갑자기 같으니 시체들 봐봐. 때가 되었소. 죽여 지금. 적장이 그렇지. 상대도 안 되는군. 더 빨리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비야, 한날 한시에 같이 죽지로 하지 않았느냐?
어딜 도망치느냐? 아, 근데 청주병이 문제다. 이거 유비 포션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장비가 분노로 다 잡을 수 있긴 해. 와, 문제 저 청주병이다. 두 명이서 다 잡아요. 야, 장비야, 죽어야 돼. 도주 말고 포션 빨아야 되는데. 돌아와. 나 분명히 경고했다. 돌아오라고. 한날 한시에 같이 죽기로 했다. 25. 빨리 가자. 빨리 서둘러라. 더 빠르게. 적을 무너뜨려라. 전속 전진하라. 야, 장비 거기 선 넘으면 안 돼? 야, 탈주는 안 된다. 도망친다. 마지막 한 부분. 아, 아예 가버리네. 잡았다. 라스트 유비. 해야 돼. 쟤는 언제 사기 쳐서 올지 모른다. 와, 유비가 다 한다 진짜로. 뭐지?
듀비오 혼자 500명 죽였어. 개멋있다. 달려간다. 1단다섯 때님 별풍선 100개 룰렛 결과는 유비 폐완설 유량. 일단 다섯 대님 별풍선 100개 룰렛 결과는 와 유비가 보고 쫄았어 쟤네. 유비 막 놀아준다. 진정한 사이코다. 일단 다섯 대님 별풍선 100개 룰렛 결과는 구원 와 승리. 와! 일단 다섯 대님 별풍선 100개 룰렛 결과는 유머. 아 다섯 대님 감사합니다. 뭐야 왜 이렇게 싸요? 아 진짜 나한테 의미 있는 승리야. 무조건 지는 거였는데. 청주병을 이겼어 내가. 일단 다섯 대님 별풍선 100개 룰렛 결과는 도달했습니다. 적들은 저 성벽 뒤에서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단 다섯 대님 별풍선 100개 룰렛 결과는 겸손을 잊지 말. 너무 서두르면 큰 피해. 여기는 3000이고 4100이라야. 5000검인가? 저들도 용감하게 싸웠다. 하늘이 함께한다. 정의가 우리를 인도했도다. 내 통치 아래 더욱 번영하. 와 5천원 벌었다. 백성들을 섬겨라. 와 거의 관도대전을 방불케 하는 긴장감이었어 나한테. 1단 다섯 대님 별풍선 100개 룰렛 결과는 아 다섯 대님 감사합니다. 오케이 이겼노.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왜 이렇게 쏘세요. 1단 다섯 대님 별풍선 100개 룰렛 결과는 꾸앙. 아유 감사합니다. 와 의천검 확률 에반데. 1단 다섯 대님 별풍선 100개 룰렛 결과는 유머. 1단 다섯 대님 별풍선 100개 룰렛 결과는 토로 보여주기. 와 개쩐다. 1단 다섯 대님 별풍선 100개 룰렛 결과는 이따 토요를 보여드릴게요. 1단 다섯 대님 별풍선 100개 룰렛 결과는 왜 이렇게 싸 쏘지마. 별풍선 쏘지 마! 이상하다. 몇천 개 안 남았을 텐데. 일단 다섯 대님 별풍선 100개 룰렛 결과는 별풍선 쏘지 마! 집중해야 돼. 캔왕으로 혼내줄 거야. 퀵 비두장. 쏘지 마! 일단 다섯 대님 별풍선 100개 룰렛 결과는 구안. 일단 다섯 대님 별풍선 100개 룰렛 결과는 니응어. 퓨퓨 5년치 있어. 와 잠깐만 개씹 대리충이네. 방금 조조 애들 대리전쟁 시키네. 와 개극혐이다 진짜. 빨리 죽여버려야 되는데. 언제나 기백을 잃지 마라.
뭐냐?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왕나 우리가 불가침이지. 이렇게 선 넘어도 된다 했나? 죽은. 이렇게 우리 국정을 무시하면 나도 못 참는데. 와, 방금 그 전투 이긴 거 진짜 개뿌듯하네. 아, 미쳤니? 우린 평화를 원한다. 거절하면 죽음뿐이다. 지가 전쟁 걸고 지가 화친 걸고 또라이인가? 일단 다섯 대님 별풍선 100개 룰렛 결과는 꾸앙. 타요쿤 이사도 했겠다. 어? 달려야지. 고관. 고관 스탯 되게 좋은데? 일단 다섯 대님 별풍선 100개 룰렛 결과는 바짝 벌어야 하잖아. 아, 다섯 대님 또 감사합니다. 직감을 믿어. 근데 이름이 고관이야. 일단 다섯 대님 별풍선 두 개 룰렛 결과는 왜 하필 타요 분여 분유가. 일단 다섯 대님 별풍선 100개 룰렛 결과는 별 수 없다. 오, 마등.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구려. 잠깐만요. 잠깐만, 별풍선 쓰지 마. 마초랑 결혼해야 돼. 우리 매매 해야 돼요. 일단 다섯 대님 별풍선 100개 룰렛 결과는 일단 다섯 대님 별풍선 100개 룰렛 결과는 미응업. 결혼 정년 기록은 일단 다섯 대님 별풍선 100개 룰렛 결과는 미응업. 주군의 부름에 응하겠습니다. 일단 다섯 대님 별풍선 100개 룰렛 결과는 미응업. 일단 다섯 대님 별풍선 100개 룰렛 결과는 일단 다섯 대님 별풍선 100개 룰렛 결과는 휙퓨이장. 전쟁이 금세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백성들은 길어진 전쟁에 대한 염증을 더욱 심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초랑 매매온 하러 갑니다. 결정적인 승리만이 최선입니다. 조정에서 꼭 수행해 달라는 임무가 도착했습니다. 장수는 승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아, 근데 다섯 대님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의 깃발 나래. 자, 말해보시오. 어? 관평 드림. 왜? 아, 관평 중 개꿀이죠? 동의하겠소. 한 왕실을 바로 세우리라. 살 마이너스는 괜찮아. 관평 팔아넘김?
우린 평화를 원한다. 좋소. 일단 다섯대님 별풍선 아, 100개 룰렛 결과는 니응어. 와, 몇 개 쏘시는 거야? 일단은 일단 다섯대님 별풍선 100개 룰렛 결과는 염지랑 결혼시켜야겠다. 일단 다섯대님 별풍선 100개 룰렛 결과는 니응어. 일단 다섯대님 별풍선 100개 룰렛 결과는 잉어킹. 아, 아. 아니 왜 이게 남편이 있어? 결과는 일단 다섯대님 별풍선 100개 룰렛 결과는 아 별풍선 쏘지 마 진짜로. 별풍선 100개 룰렛 결과는 일단 다섯대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일단 다섯대님 별풍선 100개 룰렛 결과는 일단 다섯대님 별풍선 아 별풍선 그만 쏴! 아 진짜 그만 쏴 아, 뭐. 진짜로. 원순한테 돈 좀 뜯어야겠다. 아 진짜 별풍선 쏘지 마. 아 스트레스. 일단 다섯대님 별풍선 100개 룰렛 결과는 유머. 어림도 없지. 아 별풍선 쏘지 말라 했어요 진짜로. 어디 보자. 일단 다섯대님 별풍선 100개 룰렛 결과는 아 그만 쏴. 저 집중 안 된단 말이야. 일단 다섯대님 별풍선 100개 룰렛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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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나 할 거야 할 거야. 반응 안 함. 일단 다섯대님 별풍선 100개 룰렛 결과는 유허. 일단 다섯대님 별풍선 100개 룰렛 결과는 아 실수했어. 일단 다섯대님 별풍선 100개 룰렛 결과는 적과의 전쟁이 깊어지며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다섯대님 별풍선 100개 룰렛 결과는 보이지 않는다면 백성들은 길어진 전쟁에 대한 염증을 더욱 심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신속하고 결정적인 승리만이 최선입니다. 조정에서 꼭 수행해 달라는 임무가 도착했습니다. 일단 다섯 대님 별풍선 100개 룰렛 결과. 아 집중 안 돼. 한 방에 쏴 쏠 거면. 마찰은 전혀 이롭지 못할 것입니다. 진짜 집중 안 된단 말이에요. 제사 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